Yo, what up,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h! 247 chilling.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의 계절은 아마 거의 여름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한국은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것도 있는데다가 제가 요즘에 조금 복잡한 일들도 있었고 그 와중에 또 유튜브에 영상 업로드도 좀 최대한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막 이리저리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감기 기운이 조금 오는 것 같아요. 지금 목도 아프고 이래가지고 사실 오늘 영상을 안 올리고 쉴까 하다가 알림이 딱 떴는데 이 리액션 비디오를 찍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마이크 씩플로우의 뮤직비디오 리액션을 오늘 해볼 거예요. 바로 파미니라는 제목의 뮤직비디오인데 해석을 해보니까 남자친구가 없다 라는 내용의 노 보이프렌드 라는 의미였습니다. 제가 뮤직비디오를 살짝 봤는데 굉장히 또 파티튠에 흥겹게 놀 수 있는 특히 풀파티에서 즐기기 딱 좋은 뮤직비디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이 풀파티에 아주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곡은 피처링을 또 주목을 해야 됩니다. 피처링진을 살펴보면 Organic, 라치오. 요즘 이 라치오를 보니까 굉장히 라이징하고 있는 래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내일인 것 같은데 지금 녹화 시간 하는 지금 날짜가 일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해피리치 뮤직비디오에도 라치오가 피처링한 비디오가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사이폴로지 리액션 비디오에서 언급을 했었던 래퍼인 지스카이가 있습니다. 프로듀싱은 보사운다 비트가 했고요. 날은 춥지만 마치 여름에 풀파티에 온 것처럼 최대한 더운 컨디션을 만들어서 리액션 비디오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씩플로우의 파미니 피처링 오가닉 라치오 지스카이 프로듀싱 보사운다 비트입니다. 리액션을 시작할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즐거워 보인다. 저런 풀파티 보면 방콕에서 호텔에서 인피니티 풀에서 즐겁게 놀았던 기억밖에 없어. 너무 좋았거든. 중간에 그 남미의 음악들이 리듬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이번에는 약간 멜로디틱한 래퍼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트렌드이기도 하니까. 오! 저도 처음에 이 라치오 리액션 비디오를 저도 예전에 한번 올렸었잖아요. 로컬 바이브가 유니크하긴 했었지만 100% 제가 좋아하는 랩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중독이 되는 거라 영혼도 사실 제가 로컬 바이브에 섞인 랩 스타일을 갖고 있어서 좋아하긴 했는데 라치오가 목소리 톤 때문에 그런지 뭔가 귀에 이렇게 울려 퍼지는 게 나의 귀에 굉장히 이렇게 좀 꽉 차게 들리는 것 같아. 굉장히 유니크합니다. 사실 영혼도 유니크한데 라치오가 좀 더 유니크한 것 같아, 스타일을. 계속 보죠. 되게 재밌게 논다. 특히 남자분들은 이 뮤직비디오를 아주 좋아할 거예요. 오게닉은 약간 랩을 좀 담백하게 하는 스타일이라서 도파거나 센 곡은 잘 안 어울릴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 곡에서 가장 그 하이라이트는 라치오의 벌스일 것 같아요. 솔직히 여기
4명의 아티스트 중에 벌스가 가장 돋보입니다. 야. 오히려 이 곡에 제일 잘 어울리는데? 이 분위기를 가장 턴업 시키고 있잖아요. 솔직히 마이티 플로우도 그렇고 오게닉도 그렇고 좀 분위기가 차분해. 바이브가. 예. 아, 그런데 갑자기 라치오의 벌스가 나오면서부터는 뭔가 분위기가 점점 이렇게 하이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 아, 지스카이의 랩 스킬도 괜찮다. 마이크 식 플로우의 파미니 피처링 오가닉 라치오 지스카이 프로듀싱 보사운드 비트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봤습니다. 제가 몸이 아픈 와중인데도 굉장히 신났어요. 저의 아픈 몸을 굉장히 또 신나게 만들어주는 뮤직비디오였습니다. 이런 곡 들으면 이 태국 힙합 뮤직비디오를 볼 때마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바이브가 이 뮤직비디오 안에는 다 들어있던 것 같았고요. 저는 여기에 참여한 4명의 래퍼 중에 이 라치오에 대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여기서 그의 비중도 적진 않았지만 이 목소리 톤 때문에 파티튠? 클럽식 트랙에서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외국인인 제가 생각했을 때 라치오는 약간 제2의 용어? 성장 속도도 그렇고 굉장히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크 식 플로우는 전반적으로 평소에 그의 음악을 들었을 때와는 다른 이제 스타일로 멜로딕한 벌스를 갖고 와서 오히려 이 곡에는 잘 어울렸죠. 방콕에서 즐겼던 인피니티 풀 중에 137 필라스라고 엔콰티어 백화점 뒤에 있는 그 호텔이 있어요. 거기에 제일 꼭대기층에 인피니티 풀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즐겼던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막 방콕에 해질 때 선셋 막 노을 질 때도 보고 사실 방콕에도 비가 자주 오니까 제가 여행하는 기간 동안 맑은 하늘을 보기가 참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을 지는 하늘도 볼 수 있고 방콕의 전경들이 한눈에 다 들어오니까 너무 즐거웠어요. 아 근데 이 풀파티가 보니까 갑자기 그런 게 생각이 났어. 지금 뮤직비디오에서 보여주는 풀파티라면은 더 신날 것 같아. 이유는 뭔지 아시죠? 저의 마음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요.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전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코쿵카.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